세 번째 주제는 투플입니다. 투플은 우리가 지금까지 투플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니까 바로 펑션 보시면은 요 앞에 메인 다음에 가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게 투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펑션은 리턴 값도 있어요. 리턴 값도 디폴트는 투플이에요. 투플인데 아무것도 지금 없는 엘리먼트가 없는 투플이죠. 그죠? 그러니까 투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펑션의 argument 그리고 and return value. 그런데 펑션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었죠. 많이 봤는데 여기 아규먼트는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타입도 다양한 타입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펑션에서 fn my function 이고 아규먼트 뭐 a는 인티저 타입이고 b는 그리고 얘는 뭐 스트링이고 그리고 c는 어떤 캐릭터이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return value는 마찬가지 투플로 잡아서 뭘 할까요? 뭐 벡터로 할까요? 벡터. 투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펑션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플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투플이고 투플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먼트 원수의 개수가 제한이 없죠. 제로에서부터 뭐 무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팔에 the number of elements in 투팔 is not limited. 제한이 없는 거예요. from 0 to 뭐 any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단 element의 number뿐만 아니라 type도 마찬가지입니다. types and number입니다. 그러니까 type도 지금 보시면 i32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string이 들어갈 수 있고 캐릭터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다양한 타입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개수도 제한이 없고 이게 투플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투플입니다. 투플의 첫 번째는 이렇게 이걸 str이라고 표현해요. 볼까요? 데이터 타입 보시면 이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데이터 타입이 처음에 left str, 이게 left str이에요. left str과 string은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른지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스트링 챕터 우리 따로 있나요? 보죠. 스트링이 여기는 스트링은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에피소드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스트링과 str은 다릅니다. 스트링하고 str, str도 있고 그리고 left str도 있어요. left str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게 쓰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쓰이고 얘는 절대로 안 쓰입니다. 절대로 안 쓰이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절대로 안 쓰이는 거 아니죠. 쓰이긴 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얘와 스트링과 left str인데 이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먼트는 i32이고 세 번째는 벡터죠. 벡터이고 벡터의 엘리먼트는 캐릭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캐릭터. 엘리먼트가 캐릭터인 벡터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죠? 얘는 스탠다드 모듈, 라이브러리의 벡터 모듈, 백 모듈이죠. 백 모듈에 이렇게 백 캐릭터, 이렇게 스트럭터 정의되어 있어요. 다음 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이고, 그리고 i32인 array죠. 이번에는. 엘리먼트가 3개인 array가 있고, 다음에 콜론 64, f64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플에 있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렇게 단 노테이션을 씁니다. 이것을 단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그죠? 해서 출력하면 뭐가 출력되겠죠?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 스트링과 그리고 str의 차이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str, 스트링과 그리고 str과 left str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건데 요거는 이걸 패턴 매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트럭처링이라고도 하고 패턴 매칭이라고도 해요. 혹은
턴 매치. 제가 이 러스트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있죠. 러스트는 어디서 왔나요? It's from Erlang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Erlang은 is functional입니다. Functional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러스트 외에도 Erlang에서 온 다른 언어도 하나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Elixir입니다. Elixir. Also is from Erlang입니다. 그러니까 Erlang을 여러분들이 바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Elixir는 쓸 일이 많아요. Elixir는 굉장히 지금 현대에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이고 비록 마이너이긴 해요. 마이너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층이 굉장히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ixir와 Rust는 두 개가 상당히 문법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둘 다 부모가 Erlan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서로 안 닮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이 역시 피는 못 속인다. 그래서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많이 닮아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패턴 매칭입니다. 이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Erlang에서 온 경우예요. 자, 먼저 str100이라고 해서 이러한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벡터죠. 얘는 어디에 지정되나요? 힙에 지정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tuple에다가 str의 첫 번째 엘리먼트 얘네 그죠? 두 번째 엘리먼트 그래서 abc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전체를 tuple로 만들었어요. tuple 그죠? 얘가 지칭하는 부분은 얘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칭하는 부분은 얘입니다. 그죠? 벡터는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으로 둘러싸서 인덱스 번호를 주는 방식으로 벡터의 엘리먼트를 가져옵니다. 투플은 단 노테이션을 쓰고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노테이션을 보고도 아 얘는 투플에서 왔구나 혹은 얘는 벡터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근데 모양을 보시면 가로위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또 가로 닫혀 있고 왼쪽 편에도 가로가 있고 뭐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고 가로 닫혀 있고 모양이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A로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 B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C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패턴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바로 어랑에서 Erlang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나온 특징입니다. 물론 Erlang도 이 특징을 또 다른 언어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은 과거의 무언가로부터 혁신이 이루어져서 또 새로운 것이 탄생되고 막 끊임없이 역사의 흐름, 인류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자, 패턴 매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마찬가지 PN 해서 이번에 A 해볼까요? A 하고 다음에 N 해서 N은 C 이건 필요 없겠네. 필요 없죠. 쭉 하면은 이렇게 1, 2, 3, 2, 1, 3가 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고 프린트할 때, 프린트 라인 할 때 이렇게 생긴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소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P를 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게 되죠. 각각 경우가 쓰이는 경우가 다릅니다. 얘는 for complex 혹은 heap이라고 해서 heap 데이터 타입이. 얘는 stack 데이터 타입. for stack 데이터 타입. 그리고 얘는 usizer라고 합니다. for usize. usize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컴퓨터 32비트 컴퓨터는 32비트. 64비트 컴퓨터는 64비트. 그래서 메모리의 주소는 그 컴퓨터가 32비트면 32비트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64비트면 64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간단하죠. 패턴 매칭 아름답죠. 패턴 매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죠? So powerful입니다. So powerful.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러스트라는 언어가 Erlang을 부모로 하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패턴 매칭이 정확히 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예를 보려면 러스트보다는 엘릭스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패턴 매칭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엘릭스는 이거 Erlang이고 and for 뭐라고 해야 되나 웹 프로그래밍 or 좀 가벼운 빠르게 패스트 디벨롭먼트라고 빠르게 뭔가를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엘릭스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예요.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룰러스톤은 반대로 어떻게 되나요? And for 얘는 시스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보잉 747, 보잉 뭐747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보잉 787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동체 제작에 에서 품질 관리를 제가 했었어요. 지금은 프로그래밍 강의라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이 작업을 풀링 간질 관리팀 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비행기가 여러분들이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 여행 갔는데 이거 빼고 787 타고 제주공항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이제 랜딩 기어를 내려야 돼요. 랜딩 기어 해서 바퀴가 내려오게 됩니다. 바퀴 내려오는데 요 바퀴를 내려오게끔 조종사 파일럿이 제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제어를 하려면은 프로그램을 하죠, 당연히. 프로그램.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랜딩 기어가 단 1초라도 늦게 내려오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뭐 렉이 걸려서 뭐가 뭐 동작을 잘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엄청난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위험이 발생할 때는 엘릭스와 같은 언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쓸 수가 없고 파이썬도 쓸 수가 없고 JS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혹은 고나 혹은 루비나 이런 언어로서 랜딩 기어를 작성을 했다거나 아차하면은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대형 사고 가능. 사고 가능. 왜냐니까 얘네들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0.01초의 오차도 없이 딱딱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된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어. 절대 랜딩 기어가 고장 나서는 안 돼요. 정확히 동작을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아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동작을 합니다. 코드를 작성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C와 C++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러스트로 좀더 옮겨가고 있어요. 러스트와 C와 C++의 차이점은 뭐냐? C와 C++이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해요. 안전한 언어이고 정밀한 언어인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더욱더 안전한 언어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러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어들별로 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됐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패턴 매칭입니다. 똑같이 패턴 매칭하는데 내가 이 variable 안 쓰겠다. 필요 없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밑에 underbar죠? underbar는 내가 안 쓰겠단 말이에요. 얘만 쓰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패턴 매칭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엘릭스를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릭스. 우리 강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러스트 강의만큼이나 엘릭스 강의도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참조해서 필요한데 필요한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중국집이다. 우리 동네에 중국집 마심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 마심. if에 딱 들어가면은 메뉴를 선택하게끔 선택 창이 윈도우가 떠요. 여기서 메뉴 선택하고 결제하고 좌석에 앉아 있으면은 뭐라 음식 짜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에 돈을 계산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중국집 마심이라고 하는 중국집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컴퓨터 윈도우죠. 그래서 메뉴 선택을 하고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짜장면 먹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엘릭스로 짜면 돼요. 그죠? 이걸 굳이 러스트로 짤 필요 없습니다. 엘릭스로 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편리합니다. 훨씬 더 간단해요. 그죠? 메뉴 선택 창 하는데, 뭐 메뉴 선택 버튼이 0.1초 정도 렉이 걸려서, 뭐 조금 0.1초, 딜레이가 됐다. 그게 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제하면은 결제 버튼을 누르는데,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실제 결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은 웹서버에 있겠죠? 완료하는 시스템은 카드사나 은행의 서버에 있겠죠. 그죠? 이 서버는 당연히 러스트로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러스트가 쓰이는 경우, 엘릭스가 쓰이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있고, 이거는 백엔드. 백엔드.
서버. 얘의 경우에는 러스트나 C나 자바, 고 이런 걸로 작성이 될 것이고, 얘는 엘스로 작성이 될 것이고, 그죠? 얘 이걸로 쓸수 있는 이 여기에 쓸 만한 거는 뭐 자바도 괜찮고, 자바, 코드 괜찮고, 그리고 뭐 엘릭스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여기에 쓰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엘릭스나 혹은 자바스크립트가 타입스크립트이거나 혹은 여타 몇 가지 있죠. 쓸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정밀한 시스템 제어라고 그러나요? 정밀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C나 C++이나 혹은 Rust 쓰겠습니다.